자, 이제 두 번째 곡 가겠습니다. 네. 아, 개코! 아, 그거야? 코딱지! 누가? 그렇게 좋아해. 개코! 코딱지! 야, 왜 너야? 뭐라고? 아, 조용히. 야, 나 처음 들어. 아, 뭐야? 나 들었어. 나도 이거 보러. 나도 이거 진짜 보러. 이게 뭐야? 야, 아니, 발음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잘 안 들리는데요? 얘네가 이러는데? 꼬꼬맹이가 불러가지고 아, 나는 이거 쉽다. 아니, 처음 듣고 아예 못 들어. 나 두 번째 대충이야. 안개 낀 손. 안개 낀 손? 반절란? 잠깐만. 안개 낀 손 반절. 아, 안개 낀 손 반절란. 너무 어려워요. 아니, 약간 발음이 약간 어느래. 음악 주세요. 네. 야, 너 두 번째 안개 낀 거야? 누구? 매우 반짝이는 맞다. 코. 만일에 가봤다면 불 붙는다 했겠지. 나야? 아, 약간 다이다야. 아니야. 나 몰랐었는데 진짜. 아예 모르겠어. 머리 한번 맞으면 리셋 되냐? 이거 몰라. 힌트 써야 돼. 찬스. 찬스를 쓰시겠습니까? 네. 네. 아, 잘 뽑아야겠네. 윙크 한번 뭐예요? 하고 한 소절 다시 느낌. 잉크 한 사람 소절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까지입니다. 기리기리기리기리 루돌프 사슴 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만일에 가봤다면 불 붙는다 했겠지. 다른 모든 사슴들 놀려대며 웃었네. 그렇지. 가열프. 가열프. 가열프는 뭐야? 가열은 루돌프야? 잘 쓰여. 저만 더 할게요. 누군데? 누군데? 여기 있어. 네, 여보세요? 봤어. 찬스 전화했는데 소설 한 번만 일주일씩. 근데 무슨 전화 갑자기 전화해서. 아, 오늘 루돌프 컨텐츠 유튜브 꽂고 있는데. 루돌프 사슴 코너. 저 한대복스 25번 김보구. 안녕하세요. 제 소설만 좀 알려주세요. 아니 뭔 소설? 뭔 소설? 루돌프 사슴 코. 네가 어디까지였지? 민준아 술 먹었냐 지금? 저 갑자기 전화해서 뭐라 그러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가야 했던 저 루돌프 가냐 했던 저 루돌프 가냐 했던 저 루돌프
바로 갈게요. 나 크게 먹어. 루돌프 사슴 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만일에 가봤다면 불 붙는다 했겠지. 다른 모든 사슴들 놀려대며 웃었네. 하여튼 저 루돌프 꾀토리가 되었네. 그치. 안개 낀 성탄절 날 산타 말하기. 마야? 마야? 노래 틀어놓은 거야? 너가? 노래 주세요. 시간 나가시죠. 나가시죠. 루돌프 사슴 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만일에 가봤다면 불 붙는다 했겠지. 옆에 미석이. 다른 모든 사슴들 놀려대며 웃었네. 가엾은 저 루돌프 외톨이가 되었네. 안개 낀 성탄절 날 산타 말하기. 루돌프가 밝으니 삶을 끌어주네. 그 후론 그 사슴들 그를 매우 사랑했네. 끝났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찬스가 한 번 더 필요하세요? 저희가 찬스 드릴게요. 찬스를 한 번 더 쓸까? 지금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나중에 홈경기 끝나고 노래를 누구 이 중에 한 명이 누군가 하더라. 그러면 다음 홈경기 관중 책임은 못 지는데 괜찮아? 그렇죠. 게임 끝나고 부르는 거니까 괜찮아. 그러면 이쪽 팀의 대표를 명지기로 하고 저쪽 팀의 대표를 우석이로 해서. 그렇지 그렇지. 찬스를 쓸 거면 둘 중에 한 명이 홈경기 끝나고 노래를 불러야 된다고. 오케이. 무슨 거야? 좀? 같이 같이 부를게요. 오케이! 찬스! 찬스! 홈경 찬스를! 아, 김용찬과? 뭐라고, 뭐라고?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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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반장이다. 루돌프 사슴코는 마치하게는 코 김경호야? 아니를 가봤다면 불붙는 다 했겠지. 다른 모든 사슴들 노려대며 웃었네. 가엾은 열을 얼핏 외톨이가 되었네. 안기기성 탄절래 산타 말하기 루돌코가 밝으니 썰매를 끌어주렴. 그 사슴들. 어, 나 다른 거야? 이게 뭔데 이거? 포지션을 한 세션만 하고 바꿔 다시 아니,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맞아. 맞아. 한 번만 하고 바꿔. 그래, 한 번만 하고 바꿔. 아, 컨셉이 이름인데. 어, 맞네. 바꿔야지. 시간이 없으니까 전곡 한번 딱 들려드릴게요. 루돌프 사슴 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한참 올려주세요. 만일을 가봤다면 불붙는 다 했겠지. 다른 모든 사슴들 놀려대며 웃었네. 가엾은 저 루돌프 외톨이가 되었네. 안개 낀 성탄절날 산타 말하기 루돌코가 빨간데 스타일을 끌어주렴. 그 후로 사슴들이 그를 매우 사랑했네. 루돌프 사슴코는 기리기리 기력대리. 옛날 왜 했냐? 쿤타.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만일에 가봤다면 불붙는다 했겠지.
다른 모든 사슴들 놀려대며 웃었네. 가엾은 저 루돌프 외톨이가 되었네. 안개낀 성 간절날 산타 말하길 유독코가 밝으니 썰매를 끌어주렴. 그런 사슴들이 그를 매우 사랑했네. 루돌프 사슴코는 길이 길이 기억나네. 곧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현대모비스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경기 있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뿐인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올해 남은 날들 마무리 잘 하시고 현대모비스 피버스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팬 여러분들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고 저희 모비스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팬 여러분들 가족들과 즐거운 성탄절 좋은 추억 만드시길 바라겠고 울산 현대모비스 피버스 응원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솔로 크리스마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밖에 돌아다니지 마시고 집에서 맛있는 케이크와 함께 즐거운 농구 보면서 즐거운 성탄절 보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그거 그냥 박스 넣어서 포장 해주세요. 예, 넣어주세요. 파란색 산타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저희 산타가 왔어요. 선물이어서 저희가 오늘 산타 느낌으로 한번 해보는 거. 예. 야 산타. 예 너무 비. 예 너무 비.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단무지 있어요. 좀 썰어주세요.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저희 많이 음식 맛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크리스마스. 네, 크리스마스. 네. 민산타. 충성심을 보여드려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저희라고.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많이 고맙습니다. 아이고,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였어요. 이거 작지만 빵. 네, 아유,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